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제스트 초코에서 스노우 초코브를 가져왔습니다. 켈로그 110년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시고요. 그러면 이게 특수인데, 이게 스노우볼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알맹이처럼 이렇게. 네,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 또 텍스가. 맞지? 네, 또 시리얼도 또 자주 좀 먹어달라고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이제 시리얼을 먹게 됐습니다. 아, 먹었던 거구나. 기억나는 거. 이게 봐봐요, 알맹이처럼 이렇게 귀엽게. 시리얼 너무 좋아요. 맹구? 맹구도 시리얼 많이 먹나? 시리얼 좋지. 거의 보약입니다, 이게 또. 보약. 그렇지. 원래 후식으로는 좋지. 아, 나 또 덜컥덜컥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네요, 그냥. 여러분, 눅눅한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바삭한 게 좋아요? 나는 좀 살짝 그, 좀 눅눅해지는 거? 살짝? 한 그릇 더 주십시오. 아, 바로바로 그냥? 지금은 바로 바삭할 때 바로 먹자. 우유 맛을 살리자, 그럼? 초코를 좀 눌러. 바로 초코 됐어. 와, 색깔 봐봐요. 바로 초코 됐어요. 바로 초코가 되네. 저희는 여러분들, 시니어를 굿자로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딱, 이렇게, 응? 야, 좋아요. 오케이. 제스 초코. 알맹이가 이렇게 있어요. 한두백에 하실래? 알맹이가 씹히면서 이 초코가 맞나? 이제 흰색이 나서 초코색으로 더 변했어요, 알맹이가. 괜찮네. 요새 리얼상도 잘 찍고 있는데. 맛있어. 이 알맹이가 체스 초코랑 맛 비슷하네. 그니까 알맹이 하얀색이었는데 초코색 변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 딸기보다는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시리얼은 무조건 초코. 알맹이가 그냥 또 코코볼 같은 코코볼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 너무 좋아요, 알맹이가. 진짜 이 시니얼이 딱 집에 시니얼이 있어. 근데 그의 친구 우유가 없다는 점 막. 그래, 우유를 편의점에 사올까 말까 하다 안 사오고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자마. 저는 솔직히 우유가 없어가지고 물에 타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 그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에 타먹어봤었는데 엄청 맛없더라고요. 우유가 진해가지고. 이거 우유가 바로 진해지네요. 해풀닭은 지금 어디 편의점 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똥순 편의점에 샀어. 근데 봉지가 없었던 것 같아. 거의 인터넷으로 주문만 해야 잤나? 야, 너 디저트 숫자 빠르십니다, 엄태라. 좋아, 디저트. 너무 좋아. 난 이렇게 떠주고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떠주고 싶네. 이마트 노브랜드 초코링 시리얼 해주세요. 강추라고. 와, 초코링. 그 엄청 양 많던데요. 2만원던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 다 먹으려면 저희도 하루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초코 케이크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초코 케이크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제 초콜릿은 안 좋아해요. 뭔가 따로 초콜릿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케이크든 체스 초코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초코가 진하지 않는. 이렇게 드시는데 체기 변화가 없는 비계 뭔가 잘 많이 쪘어요. 지금 뱃살이 지금 저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와, 지금 뱃살이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유튜브에서 모우님이 팬, 개똥이 오빠 팬이라고. 똥띠 오빠 팬 없어요? 개똥이 오빠 팬. 팝튜? 고맙습니다. 나이는 전 25살, 개똥이 27살이에요. 아, 바삭해서 좋아요? 아, 저는 약간 눅눅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눅눅하게 먹어요. 바삭바삭하면은 좀 살짝 먹는데 좀 살짝 힘든 부분도 있어가지고. 와, 30대인 줄 심했다. 30대. 그래? 전 똥개 10개 같은데요? 오, 고마워. 현밖에 없다, 진짜. 남자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 소토끼님이 100점을, 아이, 토끼토끼 깡충님이 또 100점, 아이, 고맙습니다, 토끼님.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남자, 여자나, 나이가 좀 많이 들어보인, 자기 나이밖에 좀 많이, 막, 넌 나이가 25살인데 이렇게 노안 같냐? 나는 그런 것 좀 듣기 싫지 않나? 여러분들. 좀 더 막 젊어지고 싶은 게 있잖아. 막, 갈수록 세월을. 연예인처럼 막, 와, 어떻게 이게 30, 40대야? 와, 30대처럼 보인다. 이런 말 좀 듣고 싶었거든요. 어려지고 싶지. 저도 지금 나이가 25살인데, 와, 똥개 진짜 애기 같다. 이 소리 듣고 싶었었거든, 저도. 20대 같지 않습니까? 똥개는 3살 같아 보여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냥. 3살은 아니지. 아이고, 그냥, 응해, 그냥, 응? 감사합니다. 정말 떨어진다. 하도 이게, 응?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제 이름 민주거든요. 민주야, 너는 그 뭐 돈 쳐 3만이었냐? 어느 순간?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 나는 하나도 안 줬대, 아빠가. 야, 민주야, 너 왜 이렇게 돈 쳐 3만이었냐? 살 좀 빼라 이러고. 아빠 약주하시고 나서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살 많이 쪘냐, 동생. 이 민주야, 왜 이렇게 살 많이 쪘냐? 어? 살 좀 빼왔다 막 이러고. 저는 물어봤어. 아빠 난 살 쪘어. 그러니까 야, 너는 똑같다, 너는 좀 쪄야 된다, 저한테 이랬어요. 이러고 동생, 아, 나 진짜 쪘는가 보다. 아, 민재 잘생겼다 그냥. 아이고, 고맙네. 저도 어떤 그런 말 많이 듣고 싶죠. 너한테 살 빠졌네, 어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많이 젊어졌네. 응? 나는 많이 젊어졌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더라고, 좀. 이름에도 저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저는 친구들 비해선 제가 원빈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덩키 친구들 봤는데 예 진짜 나만 덩키가 어려 보입니다.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내 친구들 애기 같아 보여요 진짜. 내 친구들 보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의 한 진짜 와 아무리 봐도 형님들이에요 제가 봐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아 그런 비결 있죠. 제가 여러분들 자 젊어지는 비결 뭐 동안의 비결을 알려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그냥 차가운 딱 그 물로 한번 얼굴을 헹궈줘요. 그리고 나 거울 보면서 이제 어 면도를 하고 뭐 요들을 만났나 안 났나 보고 이제 아 내 얼굴은 점점 젊어지네. 역시 세월이 이제 점점 어? 젊어지는 게 이제 딱 느낌이 오구만. 마법을 주듯이. 자 피부가 탄탄해요. 아 여러분들. 쭉쭉 늘어나는 피부, 야, 어? 얼마나 피부도 젊어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제. 아, 지금 우유 딱이에요, 여러분들. 맞지? 제스 초코는 근데 우유가 진짜 바로 초코대야. 로션 잘 안 발라요. 그러니까 로션이 왜 안 바르냐면 나는 그런 게 있어. 로션에 나는 게 얼굴에 잘 안 바르는 이유가 있다. 어릴 때부터 문구점 로션 샀고 항상 화장품 로션 안 썼어요. 거의 문구점에 파는 제 아버지 항상 사오는 문구점에 사왔거든 로션을. 그래가지고 막 내 피부에 맞는 로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화장품 같은 데 사면 저는 로션을 원래 저도 안 썼다가 이번에 쓰게 됐어요. 피부가 계속 뜨거워 그래가지고 겨울이니까 내 피부에 안 맞는 로션이 있을까봐 막 하얗게 올라오더라고요. 로션을 안 바르면은 겨울 때는 그래서 바릅니다. 스킨을 안 써요. 저 본명은 태군이에요. 오, 형, 지금 건데기 좀. 나는 느낌이 왔었다. 튀길 것 같아. 그래서 떨어졌어. 건데기 좀 너 들어가라. 오케이. 됐어. 오. 아, 이제 한 번에 다 담아서. 내 문구점에 안 파는 게 없던데요? 아 이거 옷이 좀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근데 남노스 주려고 샀던 건데 제가 입고 있습니다. 뭐 같이 입는 거죠 뭐. 나나나나나 싸싸 이렇게 배 안 부르냐, 안 부르냐고 하시는데 꼬르륵거리네. 꼬르륵 배에서 무슨 배에서 꼬르륵 소리하네. 전 이거 먹으면 오늘 진짜 한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개떡이 옷 이뻐요? 아 포켓몬 거 잡을 때 조심해요. 사고 많이 나서 집중 단속한대요. 아 전부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네. 아 아우 속 풀린다. 아 이게 이런 것도 해장이 가능하대요. 이런 초콤 우유도. 문근이 두 개 고마워요. 와. 아,
난 토끼토끼 깡충님이 그냥 깡충님이 또 100점은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매번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하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 너무 잘 먹었다. 아 대인시장 이제 열었어요? 맞아 이번에 그거 됐겠네. 대인시장 가야겠네. 내일 대인시장 갔다 올까요 여러분들? 길거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많지. 난 나 좋아한다 길거리 음식. 어 너한테 안 물어봤다. 어 그래 그래 시청자분들이 먼저지. 워낙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이 또 어? 또 한번 갔다 오죠. 길거리 음식 또 원하시면은 이제 닭꼬치 같은 거 있잖아요. 순대국밥 그런 건 좀 포장이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좀 살짝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양꼬치. 어 너무 기가 막히게 먹었네 디저트도. 와 배 터지겠다 진짜로. 엄청 먹었다. 너무 잘 먹었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디저트 여기까지 먹을게요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 끝. 녹화 끝.